요한복음 은혜 365 233번째 시간입니다. 찬송가 385장 못 박혀 죽으신 찬양사역자 이종진 목사님의 찬양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역설적 은혜입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헬라인들을 만나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식물이 싹을 틔우는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리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당신의 희생 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원리를 자연의 이치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밀알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밀알이 죽은 이후에는 더 많은 생명체들이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자기 희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이 세상에서 끊어져야만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하나의 밀처럼 희생하도록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희생이 생명을 얻는 사람에게는 은혜입니다. 죽는 것과 희생이 은혜가 결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은혜라고 하니 엄청난 역설입니다. 은혜는 이처럼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역설적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의 생명은 목숨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감수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죽음을 감수한 예수님은 영생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은혜이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임하였으니 은혜입니다. 은혜는 이처럼 역설적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은 버리고 얻어지는 역설적 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시고 저희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목숨을 버려 영생 얻는 역설적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